네, 안녕하세요. 일반 생물 실험 1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 주에 좀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셨을 거예요. 제가 처음 내주는 이제 중간 개발 숙제였는데 좀 무리하게 숙제를 냈죠. 네.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것저것 잘 참고하셔서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게 되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숙제를 드렸고, 네, 64명, 아마 저 67, 8 정도가 멤버인데, 3-4명은 제출 안 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매우 모두 다 제출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네, 정말 수고 많으셨고, 특히 이제 제가 굳이 짧은 시간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봤던 거를 잘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정도 짧은 시간에서도 할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짧은 시간을 드렸고요. 사실 시간을 길게 줘봤자 여러분들만 더 고생시키는 것 같기 때문에 해봐서 아니까 시간이 많다고 해서 다뭐그 시간을 다 쓰지 않잖아요. 오히려 짧게 하는 게더 생각을 해가지고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같은 종류의 시간, 즉 금요일 날 새벽시까지 제출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을 받았고, 사실 앞에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을 제가 이제 외부 교육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학교 소방 및 연구실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교육이었고, 또한 저희가 이제 올해 치과대학 인증평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안전하게 실험을 하기 전에 이런 안전교육을 잘 받았느냐, 그 다음에 학습, 연구, 생명윤리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았느냐를 증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치과대학이 인증평가가 유지가 되고, 유지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치과대학을 들어왔지만, 예를 들어서 최악의 케이스로는 치과의사로서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 치과대학 교수님들과 학장님을 비롯하여서 보직자 교수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의 일환으로 여러분께 이런 뭐 학습, 연구, 생명윤리, 소방시 안전교육,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표절의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무리할 정도로 좀 과하게 외부 교육을 첨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물론 이런 거를 제가 할 수도 있겠지만, 저보다는 훨씬 더잘 되어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많이 받게 하여서 여러분 주신 것들 잘 이용하여서 저희 치과대 인증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네,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세포 실험 및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잘된 예를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이오머티리얼지에 2018년도 논문을 뽑아서, 제가 15년도 이후라고 했으니까 16년도부터겠죠? 뽑아가지고 뭐 제가 생각했던 건 이런 식이었어요. 실험의 의미와 결과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abstract, introduction, 그다음에 figure 관련된 걸 읽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 실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이고 실험의 의미가 뭐고 결과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특히 실험을 했느냐. 여러분들이 배운 거는 세포 실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세포 실험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실험 준비한가 방법을 적고, 그다음에 결과도 적어주고 해서 거기에 관련된 이미지를 넣어주고, 보시면 이게 딱 세포가 자라고 있고, 세포가 자라면 따라 뭔가 분화가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바뀌었다. 근데 이런 걸 실제로 내가 실험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실험을 똑같이 해볼 것인가를 해서 내가 어떤 배지를 가지고 어떻게 실험하고 이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 썼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100점짜리 그런 답안지였고요. 네, 그래서 뭐이 정도 느낌으로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이오머티리얼지에 합당한 스타일로 엔드노트 레퍼런스를 달면 100점을 줬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엔드노트가 다 돼가지고 시간이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는데,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또 다른 아이디를 만들어서 다른 컴퓨터 IP로 그걸 해보시거나, 이메일로, 아니면 엔드노트 사거나, 아니면 뭐이 레퍼런스를, 사실 엔드노트를 쓰는 이유는 내가 쉽게 바꾸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근데 뭐 그거를 예치가 않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직접 레퍼런스를 이렇게 써보면 됩니다. 형식은 다 보면 딱알 거예요. 뭐 사람 이름 있고, 그다음에 타이틀 있고, 저널지 있고, 뭐몇년 나오면 년도 나왔고, 몇 번째 이슈고, 어디 페이지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양식을 보셔가지고 똑같이 만드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 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다 공부한 논문에 대한 것을 레퍼런스로 이렇게 표시해라, 이런 것이 제가 원래 의도한 의도였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난 모르겠다, 나 이렇게 뭐 결과를, 실험의 목적과 의미를 해석하고 결과를 해석하고 실험 방법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하시면, 그 다음 점수 많이 준 거는 이런 식으로 그냥 난다 번역이다, 뭐 구글 번역기를 돌리든 내가 번역을 하든 번역해가지고 그냥 쑥
쭉 쓰신 분이 계세요. 이런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죠. 네. 근데 이제 여기는 거기에 중간 정도의 점수를 제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점수를 좀 많이 못 드린 얘는 이와 같이 이제 제가 바이오 머티리얼을 걸으려고 했는데 또 불구하고 다른 전화를 고르시고 그 다음에 세포가 아닌 다른 거에 대한 결과를 넣으신 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는 최소한으로 그냥 내긴 낸 건데 뭐 좀 시간이 없다든지 대충 낸 거죠. 이런 경우는 저도 이제 좀 점수를 낮게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중간고사 대체하기 위한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 치과 쪽 저널에서 가장 1등 저널을 할 수 있죠. 저널 오브 덴탈 리서치라는 저널에 해서 논문 2017년 이후니까 18, 19, 26년 논문 읽고 실험의 목적, 그 다음에 세포 실험 부분 결과의 피겨를 한 개 정도. 한 개라는 게 뭐 피겨 1, 2, 3가 있으면 피겨 1, 2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세포 실험 부분 결과죠. 그 다음에 거의 관련된 매트리얼 메소드, 세포 실험 방법을 함께 설명하시고, 그리고 이 논문을 엔드노트를 이용하여서 JDR 스타일. JDR 스타일은 앞에 말씀드린 바이오미드 스타일마다 달라요. 다른 걸 보시고, 이 JDR 스타일로 레퍼런스를 달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똑같이 워드 파일로 4장 이내, 4장까지 제출하시면 되고, 역시 카피킬러로 중복서 점검하시고, 결과 제출하시게 됩니다. 중복서 점검을 한 다음에 늦게 제출한 분도 계시고, 제가 그 이해했어요. 하시고 했는데, 어쨌든 중복성 일을 여러분 했다는 건 사실 엔드노트를 해서 레퍼런스 달게 되면은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내가 이 레퍼런스든 저 레퍼런스든 같은 양식이 달리기 때문에 중복으로 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소속이나 이런 것도 중복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썼던 말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특히 디스커션 뭐 사실 제로인 방법도 거의 비슷할 수가 많아요. 하지만 리절트, 디스커션, 인트로덕션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가 없는데 중복이 걸리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레퍼런스를 다는 건 제외시키고 중복성 검사 했는데 하게 되지 않았어요. 세팅을 할 때 그렇게 하게 됐는데 뭐 중복이 걸렸다 이렇게 되면은 거기는 좀 오류가 있는 논문이다 라고 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 보고 작성하실 때도 이제 저희가 아이비그 대학이나 국내 대학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주신 자료를 가지고 카피킬러 같은 걸로 중복성 검사를 하고 채점하게 되는 그런 프로토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디테일하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JDR 같은 경우는 사이언스 다이렉트에서 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이언스 다이렉트는 외부 엘스비어라는 출판사에서 나오는 건데 JDR은 출판사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직접 들어가시는 게 빠릅니다. Journal of Dental Research. 세이지라는 출판사가 있는데요. 영국 출판사고 여기서 들어가게 되면 올 이슈를 치면 되겠죠. 올 이슈를 치고 여기서 뭐 연도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검색하는 데가 있을 텐데 search select this journal 안에서 내가 만약에 advanced search 누르면 되겠다. 연도가 뭐 custom year 해가지고 2017 이후에 18부터 2020년까지라고 하고 뭐라고 할까요? 뭘 쳐볼까? 박테리아를 쳐볼까요? 스템셀 쳐봅시다. 여러분 넣는 키워드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페리베스큘라 드라이브 메센카마 스템셀 라고 나왔네. 눌러볼까요? 눌러보게 되면 또 상당히 저하가 많이 됐네요. 자, 그래서 뭐 블라블라블라 나오고 학교 등록을 해야겠네. 잠시만요.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와 같이 뭐 페리베스큘라 드라이브 메센카마 스템셀 하고 뭐 초록기 나오고 에스트랙이라고 그 다음에 소개글이 쭉 나오죠.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거는 결과가 아니라 어떤 스키매틱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MS 스템셀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세포로 분화 가능하구나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게 되네요. 아 얘는 보니까 얘는 이런 걸 우리가 그거라고 하죠. 리뷰 페이퍼. 실제로 실험을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했던 실험들을 모아서
이게 정리를 한 것 같아서 얘를 쓰면 안 되겠습니다. 다시 단골로 돌아가서 오호. 이런 게 좀 자, 다음번 논문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좀 리서치 페이퍼 같은데 보면 보시는 바가 이렇게 fibrocartilage stem cell engraft and self organize into vascular bone 라고 하고 초록으로 나오고 인트로덕션이 쭉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인트로덕션만 잘 읽으시면 이 실험이 왜 하고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실험의 목적과 실험을 어떻게 했느냐, 이 논문의 목적, 어떤 실험을 했느냐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피규어를 봐서 피규어 1이 했는데 스템셀을 여기 넣었다. 넣었는데 어떤 동물에 넣었네요. 동물에 넣은 것도 있고 뭐 얘 같은 경우는 뭐 그림에서 보면 뭐 셀을 뽑아가지고 컬처를 시킨 다음에 딴 데서 또 넣었네. 그래서 세포와 관련된 게 있으면 얘가 이제 관련된 것 좀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싹 보시고 어떤 게 내가 세포 실험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피규어인가. 네. 여기서는 이제 이런 거는 100% 이제 우리가 아는 주기세포를 키운 거기 때문에 플라스틱 DC에 무조건 세포 실험이죠. 그러면 얘를 고르시게 되면은 적절하게 앞에 거는 아마 동물 실험의 결과가 더 많을 거예요. 얘는 1번은 동물 실험 같고 피규어 1은 피규어 2도 동물 실험을 해서 본 것 같아요. 3는 잘 모르겠어요. 동물 실험이 세포 실험인지. 근데 피규어 4는 딱 이런 게 세포 실험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잘 고르시는 능력이죠. 잘 골라가지고 여기를 이 부분 이해 노력을 하고 이 해당되는 부위를 매트리 메소드 가가지고 어떻게 실험했나. 그럼 뭐 여기 있네요.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A Enzyme Link Assay나 뭐 이런 거 Oceanic Culture Assay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실험을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최대한 저한테 여러분들이 받은 지식으로 어떻게 컬처를 하게 돼서 어떻게 하면 잘 될 것 같다.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 제안해 주시면 제가 높이 사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논문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바탕으로 내가 세포 실험을 동물 실험이나 그냥 재료 실험이나 세포 실험하는 거를 그 부분에 대해서 피규어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실험했는지에 대해서도 정리해 주는 게 여러분들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가셔가지고 이 JDR 도서관 로그인 했는데 불구하고 JDR이 다운이 안 받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대 친구 펀메드에 가셔가지고 제목만 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PMC 풀 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무조건 다 열어놓은 것이거든요. 다 볼 수 있도록 누르게 되면 쫙 논문이 보입니다. 보는 양식이 보시면 약간 달라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못생기게 보이거든요. 원래 우리가 예쁘게 이렇게 잘 보이니 얘는 잘 보이게 되네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JDR 사이트에 가서 다운받으시거나 아니면 펀메드에 가셔가지고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간고 기말고 대체를 두 번째 파트를 해주시고 역시 카페킬러로 내장자리를 중복해서 검사하고 결과 제출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자, 제가 보여드렸고 그럼 이번 시간에도 이게 끝나게 되고요. 사실 오늘 아침에 체크해봤는데 어떤 분이 벌써 제출했더라고요. 이걸 제출을 그냥 제가 아마 어젠가 이제 구글 스칼라에 올려놨는데 과제에 대해서 제출을 미리 하는 분도 계셔서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하셔가지고 제출을 잘 하시면 제가 그걸 바탕으로 채점을 잘해서 중간기말고 대체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만나시죠. 네.